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.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얇은 선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. 그러면서 조금씩 선의 그 강약을 좀 주면서요.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선의 강약을 맞춰줍니다. 그러면서 아랫부분 이쪽은 살짝 어두움이 그림자가 있고요. 배 위쪽은 살짝 어둠이 잡힙니다. 우리나라 배와 좀 다르게 연필이 부러졌네요. 바꿔서 좀 다르게 이건 서양 배인데요. 윗부분이 이렇게 잘록하게 살짝 굴곡이 있어서 그릴 때 모양이 좀 색다르죠? 꼭대기 부분도 약간 선을 조금씩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고요.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심플한 드로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. 이쪽에도 한 덩어리 있고 이쪽에도 한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두 군데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약간 어둠이 잡히는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저처럼 연필의 그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슬며시 색칠을 해주세요. 그림자랑 함께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어둠을 생각을 하면서 쭉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살짝 더 어둡고, 여기도 살짝 꺾이는 이런 부분. 약간 어두운 액센트 처리를 해줍니다. 전체를 까맣게 해주시면 안 되고, 빛에서 좀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덩어리로 살짝씩 굴곡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. 윗부분에도 약간의 모양 있죠? 브라운 컬러의 약간의 그런 모양도 그냥 선으로 이렇게 대략 모양을 잡아줬습니다. 약간의 면의 색상과 그리고 연필의 그 굴곡이 있는 그런 표현을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일이나 여러 사물들을 좀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만약에 채색 과정이 궁금하시면 뒷부분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